메이플랜드의 삶 9일째. 그가 일어납니다. 고등어 구이, 제육볶음, 계란말이, 청국장을 먹었습니다. 아, 뭐요? 맛있게 먹는 뭔지 모습입니다. 매우 마야의 모자란데요? 집님께서 소비템을 주셔서 광석을 조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소비창이 없더군요. 300개를 받고 많은 광석을 드렸습니다. 54렙 35.74%에서 오케이. 1시간 41분 만에 55렙에 달성합니다. 메디테이션 6레벨을 찍어서 60초 동안 마력 6이 오릅니다. 지존 바이법사 그가 도착합니다. 그는 좌측에 매달립니다. 갑자기 저의 인기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4시간 12분 만에 56렙에 달성합니다. 흘로 또 사주었습니다. 11개에 77만원에 샀습니다. 물약을 많이 들고 다니고 싶은 소비 8개, 기타 창 2개, 장비 1개에 투자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사냥한 장비도 팔아 주었습니다. 장비가 진짜 잘안 나오더라고요. 2시간에 3개 정도? 기타템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늘 잡은 등껍질의 개수만 해도 거의 3,000개 정도에 육박하더라고요. 집 개발도 아, 3,000만 팔아 원인데 내가 주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아니 오늘도 도대체 며칠 동안 돈을 노란색 모아 놓은 우산도 거야? 먹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아, 내가 꼼 오늘의 수익입니다. 수익 129만 1817매수. 지출 196만 4820매수. 순이익 마이너스 67만 3003매수. 1에서 5일차 순이익 317만 7623매수. 오늘의 순이익 마이너스가 났지만 슬롯 11개를 사서 마이너스가 난 거라 사실상 본전치기는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익에 추가될 것은 광석이 있었는데 나눔하느라고 못 넣었습니다. 하지만 수익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눔은 지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9일차 7시간을 더해서 78시간 메이플랜드의 삶 9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